그래서 이런 스포츠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베스트인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하면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지털 선도 국가잖아요. 선도도 그냥 1위죠. 거의 이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데, 그래도 한번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명. 인터넷 보급률 1위. 1위입니다. 전 세계. 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놀라하죠. 우리한테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와이파이가 뜬다. 네. 영국 지하철 타면은 인터넷이 전혀 안 된다. 이게 한 1, 2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모바일의 인터넷 평균 속도, 예, 보급률 속도, 속도는 140개국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업로드 뭐 이런 거죠. 근데 다운로드가 빨라야죠. 그죠? 뭐 업로드는 그렇다 치고 다운로드. 물론 1위입니다. 물론 1위라고 하는 건 이게 제가 쓴게 아니고 거의 뭐 기사에도 그렇게 나 있어요. 물론 1위다. 그다음에 2019년에 4월에 상용화에 들어간 국내 5G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최초로 하면서 이제는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벌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5G 시대 초연결 사회다. 스마트폰 대중화에서 이제부터는 초연결 사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떤 측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5G 기술은 단연 선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5G 기술이 이제 나오면서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 5G가 돼야 할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초고화질 영상, 뭐 실감형 콘텐츠, 자율주행, 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5G여야지만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아시아에 있는 아세안 국가의 대통령들이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한국 정말 대단하다.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5G 기반이라는 건데, 지금 가입자 수가 올해가 이게 데이터를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500만으로 올라갔어요. 500만 이상이 5G 가입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이게 이제 1000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직까지는 5G가 우리가 못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과도기적인 거고 분명히 이제 5G 기술이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도 1위가 되고요. 5G 선도 국가, 4차 산업 5G 선도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의 또 선도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이제 이민아 이사장님인데요. 이민아 이사장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이런 어떤 지금 시대에 왔는데 그때 이게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정체성.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추격자였죠. 그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뭐 우리가 가난한 국가였기 때문에 선진국을 이렇게 따라가는 추격자였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선도 국가예요. 선도 국가. 최초 개척자라는 거죠. 퍼스트 무버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전략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정체성. 역사와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이게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보니까 5G를 하면서도 6G, 7G까지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이제 6G도 저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